지난 2010년 현대차가 첫 독자 개발 SUV로 출발한 산타페가 출시 20주년을 맞아 각종 첨단 사양의 적용으로 상품성을 개선, 2019 산타페를 출시했다. 현대자동차는 전 그림의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을 기본 탑재, 후측방 모니터, 후석 뒤측 모드 등을 적용해 상품성을 높인 2019 산타페를 출시하고 15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2019 산타페는 기존 상위 트림에만 적용했던 크롬 소재의 라디에이터 그릴 및 그릴 상단 가니쉬와 도어 핸들 및 도어 하단 가니쉬, 리어 범퍼 가니쉬 등을 모든 트림에 기본화해 외관의 고급감을 높였다. 여기에 방향 지시 등 조작과 연동해 차로 변경 시사각 지대를 포함한 해당 차선의 후측방 영역을 클러스터에 표시해 안전한 주행을 돕는 후측방 모니터 DVM, 블라인드 스팟 뷰 모니터의 적용과 내비게이션 정보를 바탕으로 터널 진입 전 내기로 공조를 자동 전환해 실내 공기질이 유지되는 시스템이 탑재됐다. 또 앞유리 워셔액 작동 실내기 공조로 자동 전환의 불쾌한 냄새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터널 워셔액 연동 자동 내기 전환 시스템과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 수 있는 원격 시동 기능 등을 새롭게 적용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2019 산타페는 패밀리 SUV로서 국내 최초로 2열 고화질 DMB 시청과 유튜브, 음악 및 영상 감상, 인터넷, 스마트폰 미러링 등이 가능한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간단한 조작으로 후석 스피커의 사운드를 줄여 잠든 승객을 배려하는 후석 뒤집 모드 등 국내 판매 1위 SUV에 걸맞는 사양도 대폭 강화했다. 현대차는 엔진 사양별로 상이하게 구성했던 기존 드림 구조를 2019 산타페에서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인스퍼레이션 4단계로 통일하고 엔진 타입에 관계없이 동일 드림명은 동일한 사양으로 구성해 고객들이 차량을 선택하는데 편리하도록 했다. 2019 산타페의 가격은 가솔린 2.0T 엔진, 프리미엄 2,695만원, 익스클루시브 2,955만원, 프레스티지 3,269만원, 인스퍼레이션 3,555만원이며 디젤 2.0 엔진과 디젤 2.2 엔진 선택 시 각각 255만원과 280만원 단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각각 273만원과 298만원이 추가된다. 한편 현대차 관계자는 산타페 출시 20주년을 맞아 운전자뿐 아니라 소중한 자녀의 안전을 위해 허그벨트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고객들에게 가장 안전한 중형 패밀리 SUV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